켜요? 지금 켜요? 어떻게 켜요? 여러분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와! 자, 지금 배 떠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저기 대게를 잡으러 가고 나갑니다. 우리 한 몇 시간 가려나요? 한 시간 반 뒤에는 이제 대게를 잡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얼마나 싱싱한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조국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리, 여기요. 지금 어디죠, 여기는? 바다 위입니다. 울진 춘변항입니다. 네, 다시 여기는 울진 춘변항입니다. 울진이 대게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이유 뭘까요? 네, 옥태니, 옥태니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잡을게요. 많이 잡을게요. 그리고 옥태니 출근하시는군요. 저희가 잡을 대게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여러분, 판매 링크 저희 라이브 킹에 들어가시면 오늘 대게와 홍게를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신선한 대게거든요. 지금 네. 바로 여기서 잡아 올린 대게를 네. 저희가 고객님들께, 주문하신 분들께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원이 안녕하세요. 우리 살짝 돌아볼까요? 우리 이쪽으로 돌아볼까요? 배 오이 보이는 모습. 아! 지금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대게를 잡으러 1시간 반 이상 가야 된대요. 네네. 네. 아, 근데 굉장히 멀미를 할 것 같았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좀 이따가 저희가 이 멀다는 곳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쇼호스트 학교 신내림 홍경하고 제 옆에 계신 분은 네, 쇼호스트 나일준입니다. 네, 쇼호스트 학교 나일준 우리 신규 멤버님, 그리고 저는 쇼호스트 학교의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쇼호스트 학교의 한태준님, 저희 멤버로 두 분 이외에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몇 분 들어오셨죠? 저희 저희 외에 세 분 정도 더 들어와서 네. 다섯 분이 더 들어오셨거든요. 배 이제 물살이 조금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살짝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신내림 홍경화, 저와 우리 일준 씨와 태준 씨, 그리고 빡피드님까지 빡피드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를 위해서 찍어주시는 빡피드님이십니다. 네, 조모님. 눈이 춥죠? 어제 서울은 눈 왔다고 하던데, 새벽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서울 날씨는 어떨지, 그 외의 지역은 어떨지. 여기는 울진은 동해잖아요. 지금 네. 동해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육지가 안 보입니다. 육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저기 멀리 많이 멀어졌죠. 아까 분명히 배가 옆에 있었는데 육지가 이제 안 보입니다. 와, 육지가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입니다. 이 저희가 타고 있는 배의 이름이 만수호입니다. 만수호. 만수기를 붙여서 만수호인데요. 예. 선장 인터뷰 고고 해주셨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배를 네. 운행하고 계셔서 배가 정착을 하면 그 이후에 선장님 인터뷰를 따로 갖겠습니다. 네. 네. 자, 대게하면 우리 생각나는 노래 뭐 있죠? 대게하면요. 네. 저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왜요? 왜? 오, 빨라. 네, 빨라요. 박훈님 빠릅니다. 네. 지금 줄, 이거 줄 안 잡고 있으면 저희 바로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요. 네. 자, 사랑스러워. 네,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 왜냐면 대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게 왜 버릴 게 없죠? 대게는 뭐 다리서부터 예. 뭐 몸통, 내장까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게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순간 지금 멀미가 살짝 시작됐습니다. 지금 살짝 멀미가 시작됐는데 흔들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박! 대게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저희 라이브킹에서 한번 주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어머! 오. 누구시지? 마린주. 마린주님, 대게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대게 판매합니다. 저희가 오늘 대게와 홍게를 판매를 하는데요. 네. 대게 우리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죠? 다섯 마리에 13만 9천 원에. 다섯 마리에 13만 9천 원. 네. 그리고 이제 열 마리도 있고 홍게도 있고요. 네, 열 마리도 있고 홍게도 있습니다. 제가 가격 확인해서. 네. 네. 자, 여러분. 시중에 여러분 정말 이 대게를요 직접 산지에서 직송해서 드신다는 건 네.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지금 드시고 계시고 있는 혹시 이전에 횟집 가시거나 수산시장에 가셔서 드셨을 때 그때 믿으셨나요? 아 정말 이게 오늘 잡은 게 맞나? 믿고 사실 수 있었나? 이게 북내산이 맞나? 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요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눈으로 네. 하게 시켜드리는 울진 대게. 네, 원주님도 맛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가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가격은 저희 대게 중형 5마리에 13만 5천 원이고요. 네, 중사이즈 네. 13만 5천 원. 5마리에요. 5마리에 11만 원. 그 다음에 10마리에 19만 원. 10마리에 19만 원. 네, 그리고 네. 이제 대사이즈가 또 따로 있습니다. 10cm. 네, 대사이즈는 10cm예요. 큰 거예요. 5마리에 네. 13만 5천 원이고요. 5마리에 13만 5천 원이고요. 10마리에 25만 원입니다. 10마리에 25만 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아닙니까? 네, 그게 시중에 파시는 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훨씬 실하면서 정말 크면 그 안에 깊은 곳에 깊은 수심에서 잡아올린 대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정말 보시면 와 이 정도 가격이면 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저희가 어제 대게 먹었었잖아요. 네, 그쵸. 엄청 맛있었어요. 네, 되게 되게 맛있었습니다. 네,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네. 물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개가 아닙니다. 안에 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속이 꽉차 들어가 있는 그런 바로 대게를 여러분께 선보여 드릴게요. 네. 네. 홍게도 있잖아요. 네, 홍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홍게 가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네, 홍게 가격 설명해 주세요. 네, 중 사이즈 약 90. 아, 이거 어떻게 수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대게를 먹었던 그 화면 생중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대게를 먹는 모습 화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속이 얼마나 꽉꽉 게살이 차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배 타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대게를 잡으러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가 이제 벌써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바다 한가운데 네, 점점 이제 재훈님 주문하시겠어요? 다섯 마리?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재훈님 지금 네. 그 라이브킹 사이트 가입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독자로 본인 성함, 연락처, 주소만 문자 넣어주세요. 자, 재훈 저희 사이트 알고 계시죠? 쇼스타큐 라이브킹 www.liveking.net에서 네. 들어가셔서 신유림 홍경화 있잖아요. 재훈님 무통장 입금하시면 거기 사이트에 있는 가격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카드로 주문하셨을 때는 10%가 더 부가세가 붙습니다. 예. 사이트에 올라간 가격이 카드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하.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시죠? 아, 다섯 마리 11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카드였을 때 90% 한다고. 아, 예예. 11만 원이 무통장으로 했을 때 가격. 그때 가격. 거기다 플러스 10%. 가격이 저희가 네. 재훈님, 저희 사이트 아시죠? www.liveking.net에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되시는데요. 대게 다섯 마리 사이트에 있는 가격이 무통장. 그로 입금하셨을 때 가격입니다. 카드 계산하시면요 재훈님 거기서 가격이 10%가 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꼭 무통장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훈님 사이트에 있는 게 카드 아 사이트에 있는 게 카드 가격이래요. 그래서 무통장으로 그러면은 무통장 가격 10% 할인 거기에서 이제 10% 할인 거기서 10% 할인 그러면은 계산을 직접 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건가요? 가격을 여기 저기 사이트 아니 저거 카톡에
그러면 제가 그 무통장 입금하시는 그 거기 사이트 가격 보지 마시고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무통장으로 자 대게 10마리 재훈님 대사이즈하고 중사이즈가 있어요. 어느 사이즈를 원하세요? 중사이즈는 약 그 몸통 자체가 9cm에서 10cm 정도. 그리고 대사이즈는 10cm. 약 10cm 정도. 10cm 정도고요. 가격 같은 게 5마리 하실 건데. 네. 뭐 중사이즈를 하시면은 5마리는 1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사이즈를 하시면은 135,000원에 저희가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재훈님 5마리 중사이즈 11만원이고요 그리고 대사이즈는 135,000원입니다 무통장 입금해주시면 돼요. 11만원 혹은 135,000원. 네 5마리 하실 경우에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중사이즈 네 중사이즈 11만원입니다 11만원 5마리가 11만원이고요 아 중사이즈 재훈님 네 11만원이에요 11만원 네 11만원 라이브킹 아시죠 재훈님 우리 재훈님 리필이도 구매해 주셨었잖아요 영상 보여 네, 자 어제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 영상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속에 살이 진짜 완전 가득 차 있었죠. 꽉 찼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못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껍질 깔고 살을 이렇게 돌아내면, 뭐야, 이게 살이 다 나온 거 맞아? 이런 생각,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네. 어제는 꽉 차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까요? 저희 사장님이 이게, 와우. 와, 되게 살을. 이 이렇게... 살 보세요. 가득 차 있는 살. 완전 꽉 차 있죠? 보이시죠? 와 경험하네요. 제가 먹네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대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그 바다 내음이 느껴지면서 그냥 막 살을 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아, 네. 살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 네.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뜯는 족족 다리를 뜯는 족족 게살이 나와 막 나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일주님은 네. 어떠셨어요? 맛이 어땠나요? 솔직히 저는 대게를 처음 먹어봤는데 네.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제가 원래 이 배를 안 타는데도 네. 직접 잡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배를 직접 와서 네. 직접 잡아보고 또 여기서 먹기도 해보려고 여기 배 직접 탔습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영상 예 다 보셨죠 영상. 네 엄청나죠. 네 되게 살이 진짜 통통합니다. 네 되게 살 통통하고요. 예. 자 여러분 지금 배 타고 대게 잡으러 가고 있는데 아. 한 시간 반 동안 배를 타야 합니다. 자 잠깐 네. 이렇게 내릴까요? 우리 앉으면 안 되나? 앉을까요? 앉을까요? 잠시 쉬는 타임. 자. 재훈님 지금 멀미가 나고 있습니다. 재훈님 오늘 지금 구매를 하시면 저 이거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모자 좀 아니요 큰 모자 네 자 재훈님 오늘 지금 구매하시면 이따가 12시부터 1시에 배송이 나가요. 그런데 오늘 당일 배송으로 직배송이잖아요. 네. 직배송이어서 여러분 네.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보내드릴 경우에는 내일까지 보내드려요. 그런데 오늘 받고 싶으시다면 네.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민철님 보고 계시나요 아직? 민철님 지역이 어디시죠? 고속버스가 가는 택배가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지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은요. 네. 뭐 나옵니까? 일단 네, 지역도 중요한데요. 일단 어디 위치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대게 같은 거나 대게하고 문어 이런 걸 저희가 어저께 맛있게 시식을 했거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이 이게 간장이나 이런 걸 찍어야 좀 네. 간이 이게 맞고 그러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리 살만 뽑아서 그냥 먹기만 하면 그냥 간이 자.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 네. 강릉. 경주. 동대구. 서울. 동서울. 동해. 동해. 부산.
부산, 부산, 속초, 속초, 울산, 울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드립니다. 재훈님 부산 사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부산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오늘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서 바로 잡아올린 대게를 오늘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는 울진 죽변항입니다. 네, 죽변항을 떠나서 지금 동해 먼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네,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어떤 장갑? 장갑? 장갑 없습니다. 장갑 안 가져왔어요? 저희는 폐기로 하겠습니다. 저 그럼 장갑 좀 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장갑 끼... 네, 경원 누나 장갑 낄 때 동안 자, 저희가 열심히 네. 대게 홍보를 하면서 저 뭐 대게를 하시면 보통 네. 큰 게가 대게라고 하지 않나요? 아, 저도 큰 대짜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래서 대게가 아니라 네. 그 대나무에 마디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리가 네. 대나무에 마디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게라고 합니다. 대나무에 아. 대짜를 쓴 거죠. 아, 그래서 죽변항인가요? 네, 그래서 대나무가 유명한 죽변항에서 네. 대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멀리가 나는데 이 대게가 네. 이 대게가 큰 대짜가 아니군요. 근데 큰 대짜가 아닌데도 그냥 보기만 해도 큽니다. 전 이만하죠. 네. 이만해가지고. 이만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다고요? 이만하기 때문에 네. 아~ 저희가 직접 장갑 모습도 보여드릴 겁니다. 다리까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을 나눠주는 우정. 장갑을 나눠주시는 네, 네, 제가 장갑을 원래 두 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재훈님 고맙습니다. 우리 첫 주문이에요. 안지환님. 네, 지환님 안녕하세요. 대게. 네, 대게 지금 잡으러 갑니다. 오늘부터 대게를 판매합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재훈님께서 주문하셨고요. 지금 바다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직접 대게를 잡는 모습을 생중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싱싱한 대게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직접 배를 탔습니다. 네, 우리 재훈님께서 중짜리 다섯 마리를 주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살이 게살이 꽉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대게 울진 대게고요. 지금 저희가 어저께 먹어본 그런 대게들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와, 어제 진짜 맛있었잖아요. 네, 저렇게 게 껍데기 껍질을 이렇게 보이시죠? 잘 드신 다음에 싹 오. 목이 꽉 찼어요. 네, 엄청 꽉 찼어요. 다른 광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네. 실전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싱싱한 대게 진짜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싱싱한 대게 여러분 드셔보시기 힘드셨죠? 자, 꼭 거꾸로. 거꾸로. 핸드폰 거꾸로. 그렇죠. 또 거꾸로 신기하네. 되네요. 아니, 찍으시는 분 거꾸로 찍으셨네요. 아니, 그거를 고정해. 고정. 고정해. 고정하지 말고 네. 다른 영상 보여주세요. 주무셨나요? 오늘 대게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멀미 안 합니다. 아직은 안 해요. 저희 집 배 탄 지 한 몇 분 됐죠? 배 탄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5분 정도 됐습니다. 네. 저는 멀미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 저는 지금 진짜 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제가 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불쾌하신 분들은 제 뒷모습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뭐냐고요? 진짜 어지러워요. 아, 진짜 어지러워요. 말을, 제가 원래 말이 많은데 네. 지금 굉장히 말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 벌써 감이라는군요. 아, 네, 보시면 여기 되게 뒷다리가, 되게 다리가, 진짜 여기 어선입니다, 여러분. 대게가, 대게 다리가 돌아다니는 진짜 어선을 타고 저희가 대게를 직접 잡아서 신선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님 많이 잡아올게요. 만선 기약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게 모자 점점 나가네. 저희가 정말 잘 잡아서 열심히 잡아서 여러분께 판매할 거예요. 아까도 공판장에서 보셨죠? 경매하는 모습, 대게 경매. 저 콧물이 나와서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네. 어저께 자, 네, 대게 바로 잡은 대게 네. 맛있게 드시는 방법. 가격도 한번 더 알려드리죠. 네, 가격 알려주세요. 가격이 얼마라고요? 가격이요? 네. 잠시만요. 대게 중형 사이즈 11만원이고요. 대게 네. 5마리 11만원, 10마리에 195,000원. 그리고 대게 대사이즈 5마리는 135,000원, 10마리는
얼마죠? 25만원입니다. 25만원입니다. 대게뿐만이 아닙니다. 홍게까지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홍게 5마리에 8만원입니다. 중사이즈. 5마리 8만원 중사이즈. 10마리에 15만원. 네. 10마리에 15만원. 이번에 홍게 가격입니다. 네. S사이즈 약 10cm 이상의 엄청 큰 홍게가 5마리에 11만원이고요. 네. 10마리에 2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원이 같이 가는 남자들도 대게 잡으러 라고 하십니다. 네. 자, 저희가 쇼호스트 학교 쇼호스트들인데요. 출연자들이잖아요. 또 미션 네.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오신 우리 남성분들이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넘어져 하세요. 네. 네, 저는 쇼호스트 학교 쉬운 얼굴,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얼굴,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태준님, 먹는 거는 잘할 것 같아요. 네, 먹는 거 굉장히 잘 먹어요. 네,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 네, 저는 쇼호스트 학교, 조금 얘보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얘보다 잘생긴 얼굴에 나일준입니다. 저도 먹는 거랑 자신 있거든요. 이따가 대게라면 있잖아요. 대게 넣고 삶은 라면을 제가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엄청 잘 먹거든요. 어머, 기장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홍경왕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울진에 먼 바다로 대게 잡으러 가고 있고요. 저희가 쇼호스트 학교 설 특집으로 여러분께 아주 맛있는 대게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홍게도 판매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문하시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배송 산지 직송 대게 울진 대게를 산지 직송으로 바로 오늘 저녁에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택배를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지아님 대게 많이 잡아오세요. 서울서 파티하게. 오! 지아님 주문하시나요? 저희가 오늘 특가입니다. 특가로 정말 가격 착해요. 네. 정말 저렴해요. 가격 대게 중형 사이즈가 네. 5마리에 11만원. 네. 그리고 10마리 가격에 195,000원. 네. 그리고 큰 사이즈, 대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 5마리에 135,000원. 네. 그 다음에 10마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이렇게. 큰 사이즈가 195,000원 아니라 19만원입니다. 19만원이요? 19만원. 네. 네, 다시 한번 가격 말씀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사이즈는 9cm에서 10cm 정도 되는 갠데 5마리에 11만원 네. 그리고 10마리에 19만원이고요 네. 대사이즈 약 10cm 이상입니다. 10cm 이상 들어가는 대사이즈가 5마리에 13만5천원 10마리에 25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저렴한 거 이거 시원한 네. 거 바로 바다에서 걷어올리는 거 그거 바로 배송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요새 바로 싱싱한 대게 먹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보통 힘들죠. 그 싱싱한 대게를 저희가 바로 건져올린 거를 네. 경매장만 거쳐서 바로 보내드리니까 네. 이런 게 정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방송 최초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바로 배송 보내는 게? 그렇죠. 원래 홈쇼핑에서는 힘들죠. 산지 직송 예, 힘들기 때문에 저희 라이브킹에서만 가능한 기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다 위에서 건져올리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여기는. 네, 저희는요, 여러분. 자, 오늘 뭐 바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보여드립니다. 직접 예. 보여드립니다. 아. 네. 그게 바로 쇼호스트 학교만의 장점이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대게를 직접 잡은 걸 보여드리니까 국내산인 거 확실하죠.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떻게 거짓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손을 잡은 거를 경매장만 고치고 바로 오늘 저녁에 드셔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네. 맛으로 승부합니다. 저 옛날에 그 있지 않나요? 저희 그 배우분이신가요? 개그맨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나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배 타고 막 그러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먹어봐야 개맛을 알아. 알아야 개를 먹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개는 가짜예요. 물개였어요. 지금 이게는 이게 개구나. 진짜 리얼 대게입니다. 막 리얼리티 막 뭐 맞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 겨울철 바다에 뛰어들어서 뛰어들진 않는데 네, 직접 저희가 대게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콧물이 나고 있고요. 네. 자꾸 눈물도 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신가요? 모르겠어요. 눈물 나죠? 네,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대게의 감동. 바다 위에서의 감동이에요. 진짜. 이 망망대 바다를 보시니까 또 눈물이 나시는 것 같은데 눈물 납니다. 감성적이고요. 아, 네. 정말 좋은데. 감동이 좋으시네요. 네. 맛있는 대게까지 네. 와, 너무 좋잖아요. 네. 진짜. 저희가 언제 배를 타보겠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바로 직접 나갑니다.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네. 그 네.
나왔습니다. 벌써. 그 대게가 울진에서 정말 많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 네. 이유가 네. 울진 그 무슨 암석 있죠?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울진에서 대게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바쁘십니다. 자, 그 울진 주변에 망돌초라는 곳이 망돌초가 있는데 거기서 봄이. 네, 거기에 그 주변에 대게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진 대게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울진에서 잡혔던 대게들이 네. 이제 교통수단이 울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영덕을 통해서 대게가 이제 네, 내륙으로 배송이 네. 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덕대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울진대게가 더욱 맛있고 더 깊은 바다에서 잡아 올리기 때문에 더 안에 속살이 아주 늘 차 있죠. 가득 차 있다는 거. 네.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울진대게 얼마나 맛있는지. 네.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울진대게를 뭐 이렇게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잡아 올린 거를 네. 경매장만 거쳐서 바로 저희가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쇼스타크에서만 보여드리는 바로 산지 직송 직접 나가는 체험 설명 현장! 설명 현장! 네, 저희가 대게 잡는 모습 그리고 대게를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고요. 네. 예. 왜요? 조심조심. 뭐 있어요? 보시죠. 저기요, 저기. 어디? 나 안 보여. 저기 돌고래요. 어디 어디? 저쪽에 있어요. 저쪽.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바로 앞에. 어디 어디? 여기. 돌고래가. 여기요. 돌고래. 와. 와, 돌고래가. 와, 여러분 지금 돌고래 이렇게 삶에 정말 동해 바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이거 삶의 체험 현장. 아, 돌고래를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와. 보겠습니까? 저희가. 자, 뒷배. 와. 보면서. 어, 저희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별개별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뭘 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저희가 태어나서 돌고래를 처음 봤는데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동해에서 돌고래가 날뛰고 있습니다. 오, 아니 어제 한태주 그렇죠. 태주님께서 그렇게 노래가 네. 멋있다고 아주 노래 노래를 부르시더니 소원을 이루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돌고래가 청정지역에서만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 맑다는 거니까 네. 대게가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신선하시게. 네. 네. 이 대게 저희가 바로 이제 곧 한 시간 뒤에 배가 나간 뒤 이제 바로 잡을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머 우연님 안녕하세요. 태준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배 네. 위에 있어요.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네, 박태준님 반갑습니다. 저희 시원대학교 신대리 봉경화. 어, 쉬운 얼굴 나이츠. 쉽지 않은 얼굴 한태준입니다. 와.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배물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난리 났어요. 배가 엄청 흔들립니다. 아, 잠깐만. 저 리얼리티. 저 멀미가. 멀미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대체질이네요. 네. 어, 멀미가 안 나세요? 그럼 전혀 안 나요. 정인이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산이 저희는 여기서 울진 동해바다에서 바로 났기 때문에 여기 누가 봐도 국내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울진 대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울진 대게 좋은 점. 자 대게의 힘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대게는 일단은 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네. 생리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성모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변을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야맹증 같은 거 싫어가 오시는 분들, 싫어가 안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란증 뼈 구멍 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뼈 구멍 나면 힘들잖아요. 걸어다니기 힘들기. 자, 그 많이 미리 어렸을 때 이게 좋을 때 많이 먹어놔야 좋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죠. 뼈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효능까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네, 여러분 키튼이라는 것이 뭔가 뼈에도 좋지만 또 칼슘도 많기 때문에 든든하게 뼈와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네. 네, 몸에 열이 하도 많이 나서 여름에 엄청 땀이 나고 하시는 분들 이 대게 자체가 해열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많이 드십시오. 네, 네. 정말 좋습니다. 맛도 좋은데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부담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피부 그리고 노화 방지에 또 여러분 피로 회복까지 정말 맞는 여러 가지 효과가 효능이 가지고 있는 대게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렸는데요. 이게... 네, 종환님 해선 안녕. 여기 자 우리 종환님. 네. 네, 감기 조심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우연님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저희는 어디라고요? 여기 울진 충변항에서 배를 바구 타고 동해 깊은 바닷속까지 가고 바닷 지금까지 들어가고 바닷속까지 나가고요. 네. 바다 멀리까지 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타고. 저희가 대게 잡으러 가요, 우연님. 대게 잡으러 지금 보시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더 멀리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와는 많이 멀어졌어요. 이제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대게를 직접 잡기 위해서 쇼스트 학교 저희가 네, 네 나가고 저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대게를요 저희가 오늘 판매도 해요. 직접 네 판매 직접 판매합니다. 보여드리고. 네 잡은 모습 바로 보여드리면서 그 잡은 대게를 판매합니다. 그 개를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그 보시는 그 개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리법도 알려드리고요. 조리해서 직접 먹어보고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개가요. 아. 이게 개를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 개 안에 개딱지 내장이 들어있잖아요. 그 개 장이라고 하는데 네. 녹색, 황색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건강에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녹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울진 대게는 이게 황색이 보장되는 네. 황색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로 신선한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저희 신선함은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낚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네 장조하시는 분들 또 장 만드시거든요. 맞아요. 밥 이렇게 말아가지고 장을 장에다가 그 개딱지 여러분 아시죠? 장을 거기다가 밥에 막 비벼가지고 막 참기름 넣고 거기에 막 네 그리고 이렇게 야채 채소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뭐 드시면 정말 맛있죠. 진짜 맛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네, 우연님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요. 저희 자 조심해서 되게 잘 잡을 거고요. 정규나 안녕. 지금 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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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되게 오늘 직접 잡고 또 직접 판매를 할 텐데 되게 네. 가격 말씀해주세요. 네, 되게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되게 중사이즈 9cm에서 10cm 정도 되는 되게 중사이즈가 5마리에 11만원 5마리에 네. 11만원 그 다음에 10마리에 19만원 네. 10마리에 19만원 10cm 이상 10cm 이상 되는 대형 사이즈 5마리는 13만 5천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10마리에 25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정말 저렴하죠? 네. 굉장히 저렴하죠? 네. 신선함이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홍게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가 대게를 진짜 정말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가격 좀 한번 좀 볼게요. 가격도 네, 이게 리얼입니다 여러분. 리얼입니다. 파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지금 은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규님 되게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에 살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되게 지금 잡으러 갑니다. 홍게 네 이번 그리고 홍게도 말씀 판매 오늘 판매하니까 가격 말씀드릴게요. 네, 홍게는 5마리에 중사이즈 5마리에 8만원이고요 10마리에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사이즈 5마리에 11만원 10마리에 2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네 여러분 보시면 그냥 횟집 가서 드셨을 때 만족하셨나요? 그리고 그냥 수산시장 가셔가지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대체. 무섭습니다. 야 너 그 아니 저는 배가 무섭지 않아요. 아 근데 끝쪽으로 가지마. 아 끝쪽으로 가지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홍게 대게 구분
가지고 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가지마. 오세요. 새거에 그거는 생인가요? 네, 이따가 저희도 먹어보고. 생이 아니라 찐 거라서, 예, 찐 거 저희가 좀 이따 요리. 찐 거 뭐 드셔보세요. 찐 거 먹어볼까요? 네, 가지고 와봐서 드셔보세요. 자,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 자, 그리고 우리 홍게도 오늘 판매를 하는데, 홍게 역시 여러분 아주 좋은. 아, 공유하셨군요. 네. 홍게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홍게와 대게, 홍게가 뭐가 그 붉은 대게가 조금 더 싸지, 약간 맛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홍게 역시, 홍게도 이제 맛있다는 거. 이제 뭐에 좀 쉬어서 적어보세요. 네. 지금 대게 가지고 왔어요. 대게. 대게 잡으러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대개는 큰 개가 아닙니다. 자, 네, 맞죠? 그러면 왜 대개라고 하나요? 네, 왜 대개라고 하면요?